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던 렌터카가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모두 불에 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강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더니 도로변 기둥을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곧바로 차량 보닛에서 불길이 치솟고 뒷좌석 동승자들이 힘겹게 밖으로 탈출합니다. 동승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사고를 본 행인이 앞좌석 창문을 깨고 구조를 시도하지만 시간만 흘러갔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내거리에서 교량을 건너 직진하던 K5 렌터카가 표지판 철제 기둥과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나더니 막 이게 사고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기만 했죠. 밤이라 무서워 나오고도 못하고. 이 사고로 운전자 24살 A씨와 동승자인 22살 B씨가 숨지고 뒷좌석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경계석부터 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이 있는 기둥까지 부딪히면서 차체에 곧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무거운 도로 경계석들이 깨지면서 멀리 나뒹굴 정도로 사고 충격은 컸습니다. 또 차량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파손된 채 전소됐으며 블랙박스까지 타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유등천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곳으로 신호는 직진이지만 주행 방향은 큰 곡선이어서 평소에도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좀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사거리다 보니까 차량 자체도 과속을 한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은 구간입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숨진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는 한편 부상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